뭐예요? 뭐? 아샷추? 아이스티 샷추가?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추가? 아이스티에 아이스 샷추가 번호판 어떻게 할까요? 아, 네, 제... 아 번호판 아니에요. 갖고 계신 그건 갖고 가시는 거예요. 아네네 추첨할 때. 아네 네. 들고 있을게요. 아네 들고 있을게요. 그거 한승희 선수 사인 받으려고 한 번도 안 입어봤어. 아 제가 헤드. 너 보고 싶어. 네 여기 저. 아 네.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네. 진짜. 계속 크게 할까요? 계속. 네,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총 네 잔이시죠? 예, 예. 안녕하세요. 안녕. 나 아까부터 무서워요. 안녕하세요. 낯을 좀 가려요. 아, 부끄럽다고? 부끄러워? 아, 아빠 좋아하는 축구 선수래. 너무 찐팬이어가지고. 예, 그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수도권에 살다가 춘천으로 이사 가가지고 이제 지방에서 이제 왔거든요. 여기 이거 이제 한승규 선수 보려고. 그 정도로 팬이에요. 네. 아내분도 팬이세요? 여기는 저도 팬이 되어가고 있어요. 남편 따라서 쫓아다녀보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먼 길에 허락해 주셨어요. 네, 남편이 좋아하고 애들도 남편 영화 받아서 축구를 좋아하거든요. 또 이 아이가 나중에 축구 선수가 큰나무예요. 에피소드. 네, 네. 네.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한승규 선수한테 당연히 한승규 선수 잘 되시고 네네. 네. 그래서 맛있어 맛있어. 근데 카메라 봐봐 여기. 제가 와이프한테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여기 먼 길 같이 와줬기 때문에 예, 집에 가서 뭐 설거지 같은 거 더 열심히 하고 예, 꼭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킬 수 있게끔 예, 감사합니다. 한승규 선수가 열심히 뛰는 것만큼 네 맞아요. 네 열심히 네 가성일 하겠습니다. 네 파이팅. 야 셀카 찍는 10초 카운팅 뭐야 이거? 와 절정 안 해놔? 야, 우리 엄마도 10초 카운팅 안 하는데. 카드 떨어졌어 카드. 안녕하세요. 아 저거 엽서. 네. 안녕하세요. 저 엽서 만들어줘. 서럽고 지는가요? 이거 아침 유니폼 아니에요? 네 맞아요. 아 제가 좋아하는 유니폼인데 이거. 아 이거 형아. 어 형아 베이스. 어, 아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거 바로 드릴게요. 네. 땡겨. 이렇게 이렇게. 여기다 크게 하면 돼요? 네. 뭐 흐르는. 영상 촬영 가능하신가요? 네. 네 가능합니다. 네. 일단 저는 이거 주문부터 해주세요. 네. 네. 저는 딸기 단장님. 딸기 단장이요? 네네네. 유니폼 세 벌이거든요. 다 가능할까요? 아 네 천천히 종현이 형 유니폼 한번 잡아주세요. 카드 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세 벌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크게 해요? 네. 괜찮아요 크게 해도? 네. 세 벌이나 준비하셨어요? 네. 제가 올해 유니폼도 다 승규 선수 걸로 장만을 했고 이거는 딱 그 임대 왔을 시즌에 산 거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제 마킹은 쭉 한승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일단 이렇게 팬들 많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진짜 고생하고 있고 마음고생이 심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팬들한테는 그냥 돌아와준 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너무 고맙고 행복한 일이니까 혹시라도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 조금 덜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서울에서 상암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얘가 뭐냐 이 주문이랑 결제부터 도와드릴게요. 하나 추천해주세요. 초콜라떼요? 그럼 아이스. 제가 주문했어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셔주세요. 초콜라떼 주세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드릴까요? 제가 초콜라떼. 아, 초콜라떼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야 재밌는 분들이 오셨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희 23이요. 얘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저는 형이랑 같이 가요. 혹시 군대를 살 수 있나요? 혹시 내가 군대를 살 수 있으면 혹시 나한테 연락하기 알겠습니다. 내가 살게. 알겠습니다. 한 번 더 혹시 갔다 올 생각 있니? 괜찮아요. 가격을 들어보고. 가격은 혹시 측정해줘도 돼. 야 거기 맞춰서 최대한 맞춰볼게. 네 알겠습니다. 노래는 뭐 어떤 노래? 힙합 아니면 뭐? 힙합? 아무거나 들으시나요? 성규 힙합?
뭐지? 한번 보이죠? 뭐 포스트 말론의 뭐 그런 거? 어, 좋아요 좋아요. 포스트 말론의 거. 데자뷰? 데자뷰? 모른다 한번 들어. 네, 한번 들어보세요. 멜론 차트 1위 곡이 이게. 1위예요? 아, 네, 제 1위 차트 곡으로? 제 차트. 아, 제일 많이 쓰는. 이거 펜. 제가 아들 때문에. 아, 네? 네, 저 일산에서 전철 타고 있어요. 얼마죠? 1,500원이요. 1,500원, 오케이, 두 개. 우와, 이사서 가져가세요. 세 분. 사장님한테 몰래 알바하고 선물하는 거. 아, 그래요? 네, 마델렌 네. 두 개 팔렸습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조금 늦어져 갖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금방 빨리빨리 할게요. 형님이 사인해서 여기에 형님이랑 있잖아요. 여기 붙여놓고. 역시 사장님이 붙여도 되냐고 그러는데 이거 나오는 건데. 이거 붙여놔요 여기. 아, 붙여놓을게요. 같이 안 하고 오시는데. 네, 딱이네. 아, 딱이네. 아, 아니요? 본인 센터 아니라서 지금 본인 센터 아니라서. 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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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
내려야 돼. 엠블럼 물어도 될 거 같고. 나는 여자 좋아해. 미안해. 동생이 뭐 없죠? 기다리다. 여기 봐. 야, 너랑 나만의 수신호야? 알았어. 다시 한번 해봐. 다시 한번. 세워, 다시. 이렇게? 알겠어요. 와, 진짜.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치 잘 먹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하세요? 맛이 갔습니다. 진짜. 이 할 게 아니네요. 힘드네요. 좀 쉬었다 좀. 운동장에서 브레이크 타임이 할 때 1년 더 못 보여주고 여기서 보여준 거야. 아, 그거 맞는데.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세요.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. 브레이크 인생 브레이크 어디 있어? 음식점이 괜히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. 음식점이 브레이크미 브레이크 타임 이렇게 실시간 없는 줄 몰랐어요. 네. 저 진짜 거짓말이야. 30초도 오셨어요? 어떠세요? 이렇게 해보니까 힘든 것만 남으세요? 아니요, 행복하죠. 힘든 건 기억이 안 돼요. 안 남아요. 한 분 한 분 다 멀리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면 되나요? 응.